방구석 시어터.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날씨도 포근하고 길가에는 꽃도 폈더라고요. 그래도 밤에는 아직 쌀쌀하니까 옷 잘 챙겨 입으세요. 요즘엔 정말 매일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니 놀고 싶은 마음은 잠시 넣어두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중이랍니다. 공부하느라 지친 마음을 달래줄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원디렉션의 Night Changes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번과는 다르게 드라마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벌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퀸스 갬빗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시즌 1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체스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1화를 위주로 간단한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 퀸스 갬빗의 주인공 베스 하머는 어릴 때 부모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차에 치여 돌아가셨죠. 사고에서 홀로 살아남은 베스는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베스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에 아이답지 않은 무뚝뚝하고 얌전한 성품을 지녔어요. 고아원에서 재미없는 일상만 반복하던 중 공원 지하실에서 혼자 체스를 하고 있는 샤이벨 아저씨를 보게 되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이후 계속 아저씨에게 체스를 가르쳐달라고 졸라요. 베스만큼 무뚝뚝한 성격을 지닌 아저씨는 낯선 사람과는 체스를 두지 않는다며 베스를 내쫓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기 전 안정제를 먹이는데 베스는 약을 먹은 후 천장에서 체스판과 체스마를 보게 되죠. 무의식 중 베스의 체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저씨에게 조르고 졸라 체스를 배우게 된 베스는 얼마 배우지 않았는데도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자신을 가르쳐준 샤이벨 아저씨도 뛰어넘게 됐을 정도니 말 다했죠. 아저씨는 고등학교 체스클럽의 선생님을 불러 베스의 실력을 보여주고 베스는 체스클럽 학생들과 1대12로 체스 시합을 합니다.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베스가 이겼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체스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체스 금지령을 내립니다. 운이 좋게 베스는 그때 딱 입양을 가게 되어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이곳에서도 양아버지는 멀리 떠나시고 양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베스는 체스를 계속 두고 싶은데 가난했던 집안 탓에 체스를 하는데 제약이 생겨요. 이때 베스는 샤이벨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 참가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네의 한 체스 대회에 참가하죠. 베스는 점수가 낮은 선수들부터 차근차근 상대해 나갑니다. 사람들을 다 이겨버린 베스는 동네의 체스 고수 디엘타운을 만나고 역시나 이겨버립니다. 디엘타운은 기자가 되어 그녀를 취재하는 일로 다시 만나는데요. 나중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서포터가 되어 체스 대회로 상금을 받는 것을 본 베스의 양어머니는 매니저를 자청하고 본인에게 수수료를 떼어달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대회를 나간 베스는 대회를 휩쓸고 상금까지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US 오픈까지 우승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체스 최강국인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베스는 러시아에서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와 마주치게 되고 그 이후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퀸스 갬빗을 감상하세요. 사실 체스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저는 체스를 좋아하지만 체스 규칙을 모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 작품성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을 좋아한답니다. 소재도 참신하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탄탄해요. 영상미도 있어 보는 맛도 있고요. 퀸스 갬빗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어렵고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 체스를 소재로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었고 배우들 역시 열연을 펼쳐 정말 인상 깊었던 드라마예요. 다음 작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용주의 스위트홈 듣고 오셨습니다. 용주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다양한 드라마의 OST를 불렀는데 1년 전쯤 봤던 드라마 더킹의 OST도 불렀답니다. 한동안 그 노래만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 노래는 지금 소개해드릴 드라마 스위트홈에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죠. 스위트홈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저도 정말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공포, 호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낡은 아파트 그린홈입니다. 그곳에 주인공인 차현수가 부모를 잃고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자살할 날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후 힘든 삶을 살아가죠. 어느 날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나가보니 고양이를 뜯어먹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몇 분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 아까 그 고양이를 먹고 있던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여자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아까 여자의 피투성이 손을 본 현수는 손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여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고 괴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조금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생존자끼리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괴물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여기서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서희경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의 소방관으로 어마어마한 체력과 싸움 실력을 갖췄어요. 의대생 이은혁은 생존자 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를 맡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진두지휘합니다. 주인공 못지않은 주요 인물들이죠. 차현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요. 9일차가 되던 날 현수는 재난문자에서 경고했던 것과 같이 코피를 흘리고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현수는 죽으려고 결심하고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죽으려던 현수의 눈에 베란다 밖 아래층에 아이들이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현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새로운 캐릭터 한두식이 등장해 자신이 만든 무기로 현수를 구하고 현수는 아이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앞에 나타난 프로틴 괴물이 현수를 덮치고 이때 현수는 각성을 하게 돼요. 괴물로 변할 뻔하지만 이성이 본능을 이겨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인간이었을 때 욕망이 괴물로 변한답니다. 정말 참신하지 않나요? 욕망이 괴물로 변한다니. 스위트홈을 보면서 제가 어떤 괴물로 변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아마도 강아지로 변할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를 정말 정말 키우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괴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떤 괴물로 변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프로틴 괴물은 숨어있던 아이들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잡으려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프로틴 괴물의 앞에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여자가 나타나죠. 여자는 아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프로틴이 아이들을 해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싸울 힘은 없어 그대로 맞고만 있죠. 현수처럼 이 여자도 괴물로 변하기 전 컨트롤이 가능하여 괴물로 변할 뻔하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구하고 두식 아저씨 집으로 데려다 주죠. 이렇게 스위트홈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괴물들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괴물도 있기에 괴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는 고민도 한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도 대립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차라리 괴물과 싸웠던 때가 나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심한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람들끼리 합심해서 괴물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다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트홈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 만큼 웹툰과의 싱크로율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가상 캐스팅이 돌기도 했습니다. 배우 캐스팅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작 웹툰과의 높은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극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스위트홈은 시즌 1, 10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웹툰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드라마 스위트홈도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넷플릭스 국내 순위 1순위에 올랐습니다. 어쩐지 스위트홈이 공개됐을 당시 주변에서 매일 스위트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두 개의 흥미로운 드라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간단한 줄거리만 들었는데도 막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두 개 모두 저에겐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어서 그런지 여러분께서도 얼른 보시고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전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